반갑습니다. UB리서치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V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A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VR이 TV와 모니터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전에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VR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VR과 AR 그리고 MR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왼편에 있는 그림이 VR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밑에 부분 동그란 부분은 눈이라 보시면 되고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영상을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VR이 AR과 다른 차이점은 AR은 투명한 글래스를 사용한 것에 비하면 VR이란 것은 앞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눈을 싸고 있는 형태에서 영상을 제공받아 우리가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VR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은 사실 2016년부터 갑자기 저희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때 드론과 VR이 앞으로 미래 IT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VR이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을 제가 4개를 사진에 올려놨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IFA라든가 CES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헤드 스피커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헤드 기어 형태의 디바이스입니다. VR 기계 속에 시선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몰입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VR 엑스페리먼트 존이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주로 게임 그리고 영화 특히 저기 의자까지 우리가 4D 형태로 해서 영화 속의 그런 장면을 좀 더 몸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는 주로 이제 교육용 이번에 굉장히 배관이라는 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배관들을 따라가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공장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또는 좁은 배관 라인에 있지 않더라도 각 배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엔지니어들이 이런 VR 기기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인터넷에 제공한 부분인데 VR로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이렇게 스틱을 사용하는 방식이 게임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스틱과 VR 기기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창작 활동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VR 기기로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R 기기의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은 몰입감 또는 임장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1인치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60인치를 볼 수 있는데 초창기에 나왔던 버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이제 왼쪽 위에 파나소닉에서 2017년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동그란 게 두 개가 있죠. 이게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에서 VR을 했을 때는 삼성의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VR 기기는 아래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동그란 게 두 개가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청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우리가 양 안에 들어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로서는 마이크로 LCD 실리콘 웨이퍼 위에 LCD가 탑재된 L코스라는 게 이제까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만은 LCD는 아시다시피 응답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떨어지고 콘트라스트 레이셔 비도 나쁘고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마이크로 OLED를 사용하는 VR 기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소니와 파나소닉에서 나온 부분인데 소니는 직접 마이크로 OLED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전보다 조금 큰 사이즈이고 파나소닉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코핀이라고 미국 회사 제품인데 미국 회사의 보통 제품 1인치 정도 되는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로서 이런 VR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VR은 모니터를 대체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12개를 그렸는데 이 한 개 한 개가 실제 우리가 모니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우리 60인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굉장히 고해상도로 만들게 되게 되면은 각각의 모니터 화면을 10개 정도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모니터가 없어지고 다 VR 기기를 사용을 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이런 화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뉴스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보통 4개, 6개는 화면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실 텐데 이 VR 기기 한 대로서 그래서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눈앞에서 10개 정도의 화면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모니터 시장이 대변화를 일으켜서 VR 기기 시장으로 급변할 수가 있습니다. 즉 IT 시장에서 VR은 최고의 다크호스로 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0인치 화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TV를 대체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TV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또한 헤드 스피커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일반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보다 헤드셋을 사용하게 되면은 입체감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VR 기기로서 영화를 볼 경우에는 눈에서 보는 몰입감, 임장감뿐만이 아니고 헤드셋을 통한 음량까지 퍼펙트하게 우리가 그 화면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 영화관에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인데 VR 기기를 쓰고 개인이 굉장히 안락한 의자에서 우리 영화를 감상하는 그런 형태로도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 산업에 있어서도 이 VR 기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OLED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하면은 앞에 있는 그림처럼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우리가 구동을 할 수 있는 TFT에 다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OLED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OLED는 현재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화이트 OLED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RGB 형태로도 할 수가 있는데 RGB 형태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정사는 파인 메탈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AP 시스템에서는 우리 레이저로 뜨거운 2000ppi 이상을 마스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화이트 OLED는 해상도를 굉장히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수천 ppi까지 가능합니다. 단 우리가 RGB를 할 때와 화이트를 할 때 차이점은 RGB는 아무래도 휘도가 조금 더 뛰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화이트로 하게 되면 위에도 칼라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로스가 생깁니다. 10% 정도. 그런 것 때문에 화이트 OLED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해상도를 높일 때 혹시 더 높일 수 있는 장점과 그동안에 디스플레이업계에서는 이미 OLED와 화이트를 사용하는 기술은 오랫동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상용화로서는 이 부분이 먼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서 화이트 OLED가 들어간 마이크로 OLED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부분에 군사용, 의료용, 산업용, 뷰파인더, 스마트 글래스도 사용되고 VR 기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의 디스플레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메타버스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미 회사 이름을 메타란 이름으로 바꾸었었는데 최근에 애플과 메타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IT 기기에 지금 우선 진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메타버스 시대보다 더 진일보한 IT 기기, 즉 모니터를 대체를 해서 사무용으로 지금 움직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미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OLED를 생산해달라 요청을 했고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6월에 선이 시스템의 정착기를 발출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이크로 OLED 쪽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시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의 BOE가 8인치 웨이파를 할 수 있는 장비 두 라인, 그 12인치 라인까지 그리고 CR라는 회사에서도 이미 이제 마이크로 OLED용 정착기를 선입시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연간 3억 개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생산 설비가 준비됐기 때문에, 아, 한국은 이미 너무 늦었어.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OLED 다음 넥스트는 우리가 마이크로 OLED, 그리고 포함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한국의 이런 인프라 구축이 늦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실망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신냉전 구도라든가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와중에 이 마이크로 OLED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로부터 공급망을 배제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마이크로 OLED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찬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스플라이 체인에서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발빠르게 LG 디스플레이가 장비를 발주를 했고, 이것도 삼성전자에서도 이미 늦었지만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무선사업부에 빨리 VR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2024년, 빠르면 24년, 아마 25년 정도 되게 되면은 삼성과 LG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마이크로 OLED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투자했기 때문에 빠르면 2023년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 제품을 보는 거는 뭐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니까 2024년 정도가 되면은 애플의 이런 VR 기기, 특히 모니터를 대체하는 VR을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기존의 OLED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비와 재료는 사실 이미 다 한국의 스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드라이빙 스킷, TFT를 만드는 이러한 부분은 반대쪽의 라인이 다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실리콘 웨이퍼에 올릴 수 있는 정착기입니다. 이 정착기는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선익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익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을 이렇게 제가 올렸는데, 가격이 10인치 기준으로 한 라인이 캐파는 한 8K, 10K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한 300억 정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 VR 기계에 들어가는 이게 정착기는 주로 하는 데가 선익 시스템과 얼방 두 회사가 지금 실적이 가장 있습니다. 얼방은 소니에도 넣었고 중국 업체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마켓 쉐어로서는 선이 시스템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이 시스템의 장비가 LG 디스플레이도 들어갔는데,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만약 마이크로 OLED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정착기를 발주를 낸다면은 그래도 실적이 가장 많은 선이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추정이고, 또 한 선익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이제 국산 장비라든가 지금 특히 OLED 쪽에 장비 발주가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이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하나의 좋은 스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익 200x200 하는 발광지로 평가용 장비는 선익 시스템이 지금 그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발광 재료 업체들은 다 선익의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는 발광 재료용 테스트용 장비뿐만이 아니고 이런 마이크로 OLED 제조 장비에서도 국내 업체가 표준화가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6세대, 5.5세대 이런 장비들은 일본의 토끼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OLED 시대에서는 이번에는 한국의 선입 시스템 장비가 맨 표준화가 되고, 그래서 한국의 이런 장비 산업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B 리서치 이충훈이었습니다.